자, 중단원 두 번째 거죠. 2차 곡선과 직선. 자, 2차 곡선하고 직선 관계니까 당연히 할 거는 딱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얘들이 만나냐 안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맞지? 두 번째, 접한다. 접할 때 그 직선의 방식 구하려. 직선의 방식, 접하는 거 구하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죠? 수투나 미적에서 배웠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공식화 시킬 거고 내가 달달 외우게 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엄청 차이 나니까요. 자, 일단 뭡니다. 2차 곡선이 있어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2차 곡선이에요. 직선이 있어요. 두 개 연립합니다. 판별식 D가 n보다 크면 교점 몇 개? 두 개. 왜냐하면 얘는 2차니까요.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맞나? 2차와 1차 연립해서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면 두 개, 교점이. D가 0이면 한 개.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어요? 정리됐나? 정리됐어요? 그 내용이고요. 표 내용 보면, 요 내용 안에 밑에 보면 약간 밑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밑에 뭐라 적혀 있어? 포물선의 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포물선의 축과 평행하면은, 접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개에서 만나요? 포물선과, 봐봐. 요 밑에 적혀 있다고, 지금. 포물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쭉 꺼버리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히겠지. 맞지? 근데 포물선의 요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꺼버리면 이것도 직선이잖아, 어차피. 상수함수. 맞지? 상수함수하고도 교점은 몇 개 생겨?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는 생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얘는 접한다 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너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 포물선에서는 한 개에서 만난다는 게 어떤 경우도 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얘는 지금 뭐야? 축과 평행한 직선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밑에 적혀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쌍곡선이죠? 쌍곡선 같은 경우는요, 잘 봐.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근선이 나옵니다. 맞죠? 정근선의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맞나요? 네. 맞지? 근데 봐봐.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대부분 다 접하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근선의 방정식과 평행하게 직선을 꺼버리면요, 얘는 정근선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끄면 안 되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맞죠? 쌤이 옆으로 이럴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정근선에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꺼버리면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밖에 안 만나요. 얘하고 얘하고는 만날 수도 없고 얘하고 얘하고도 하나밖에 안 만난다고. 마치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으로 꺼넣어도 몇 개에서 만난다? 두 개에서 만난다. 됐나요? 이해됩니까? 내용 있나요? 큰 거? 없죠? 자, 바로 문제 갑니다. 다음 1차 곡선과 직선 3x-y 플러스 1은 0. 위치관계 말하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y는 저 요식부터 적어놓을게요. y는 3x 플러스 1입니다. 요거 대입하면 얼마 돼요? 3x 플러스 1의 제곱은 12x 됩니까? 자,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끝냅니다. 정신 차리고.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은 12x죠. 맞나요? 그럼 이게 정리하면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죠. 당연히 이거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완전제곱식이긴 한데 그냥 판별식 D 적어도 어떻게 돼요? 36-36이니까 얼마 돼? 0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 한다? 접합니다. 맞나? 교점의 위치관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또 여기도 마음 돼요.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3x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갖다 풀면 되죠. 맞지? 분수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3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얘가 바로 갖다 풉니다.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3 됩니까? 그러면 1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니? 이해돼요? 여기 4분의 D 써보자. 뭐 우리 정리하려고 하면 약분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편하게 풀어도 되죠. 4분의 D 쓰면 얼마 돼요? 9 마이너스 플러스 24 됩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네요. 얘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자,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쌍곡선이죠? 맞죠? 자, 얘는
똑같이 y 대신에 3x 플러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x제곱에 3x 플러스 1의 제곱은 1입니까? 자, 갖다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은 마이너스 8x제곱이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2. 됐나요?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냥.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입니까? 판별식 뒤 쓰면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6이가 음수 나오죠? 얘는 뭐하다? 안 만난다. 교점 없다. 이해됩니까? 어렵나요? 위치관계는 별 내용이 없어요. 왜 별 내용이 없냐? 쌤이 왜 조금 빠르게 지나가냐? 이거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 2차라서. 이게 2차 곡선이어서 그렇게 생긴 거죠. 맞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2번도 봅니다. y제곱은 3x. 자, y제곱은 3x. 초점 뭐예요? 빨리 초점 잡혀면 돼요. y제곱은 3x. 초점 뭐야? 4분의 3 뭐? 좌표니까. 4분의 3, 0이야. 0, 4분의 3이야. 4분의 3, 0이죠. 정신 차려. 알겠나? 앞에 했던 거 까먹어버리면 뒤쪽에 가면 갈수록 헷갈립니다. 자, 본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판별식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2차 곡선이니까 대입합시다. y제곱은, 근데 얘는 x 플러스 k의 제곱은 맞나? 3x죠. 자, 이거 풀면 x제곱. 자, 바로 합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뭐? 2kx인데 3 넘어오니까 2k-3x 해도 되나? 그 다음에 맞죠?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D는 4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맞나? 마이너스 4K제곱이고요. 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2K 플러스 9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1번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2번은요.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0이 되면 되고요. 3번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만 찾아주면 되니까 이것만 빨리 정리합시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K는요. 뭐보다? 4분의 3보다 작은 겁니까? 맞나요? 이거 넘어가면 12K. 10K 쪽이 작고 양변에 12로 나누니까. 그러면 2번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4분의 3이 되고 3번 답은요. K는 4분의 3보다 어떻게 되다? 크다. 됐나요? 별거 없죠? 내용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